아니네. 이해도 안 했지. 아, 그래? 내일도. 네, 잠깐만 인터뷰했어.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시간이 있으세요? 뭐라고 하지? 표현할 수가 없어. 그냥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. 우선 가족들 만날 생각하면서 그걸 며칠분 저도 일주일 전에 가족분 돌아가셨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아무튼 그래도 기쁘게 가족 만날 생각도 없어요. 우선 제가 거의 가족 5년이 끝났고요.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예정보다 이쪽에 한번 밀렸는데 그 이유 좀 궁금한데. 아, 중국 비자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아니요, 따로 그래도 먹어봤자 그래가요.